같은데 보니까 이게 모조품인 것 같고 예. 또 돈도 별로 되지 않는 물건인데 이분들은 보물로 알고 있잖아요. 보물로. 아 이거 난감하죠. 예. 그래서 이걸 제대로 얘기를 친해서 얘기를 해줬더니 예. 바로 그냥 화로 확 내면서 보따리 싸가지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소개해 준 사람과 가지고 온 사람은 다 아는데 지금도 뭐 하여간 한 30년 사이가 멀어졌겠네요. 사이가 멀어져서 지금은 소원해졌어요. 선생님 그러니까요 정말 내가 진짜라고 믿고 있는데 그 말씀을 좀 이렇게 포장을 해서 좀 하시지 그걸 뭐로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그 인연을 다 끊어버리고 그렇게 의리를 끊어버리세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니 그래도 네. 솔직하게 얘기해 주는 게 낫지. 솔직하게 뭐요? 야 이 사람아 아니 뭐 기분 좋으라고 다 진짜다 그러면은 그게 감정이 아니 용식이 형이 그러면 아유 네? 형 뚱뚱해요 왜 이렇게 살쪘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아요? 형 참 건강하고 보기 좋네. 어떤 게 좋아요? 나중 게 좋아. 좋대잖아요. 네네 두 분 얘기 다 맞습니다. 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네. 그러기 때문에 우리 그 이쪽 얘기에서 그 물건에 대해서 잘 몰라. 그러면 그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 잘 모르겠어는 아니란 얘기다. 네, 거의 그런 뜻입니다. 이 물건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데 네. 이 물건은 진짜가 아니야라는 네. 속뜻이군요. 근데 이제 보통 사람이면 그게 정말 아니지만. 아니죠. 보통 사람이면 그럴지 모르지만 네. 전문가들이 조금 그렇게 얘기할 때는 아니라고 보면 됩니다. 아~ 그러면 이 물건은 가격을 정하기 어렵겠는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는 어떨까요? 그런 경우는 별로 없어요. 아~ 가격을 얘기하면 일단 진짜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격을 정하기 어렵다고 하면 가짜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렇죠, 알아들으시면 네. 되겠군요. 아~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그 문서니까 예전에 왜 개그 소재로 많이 쓰였는데 정말 고문서를 읽어봤더니 노비 문서였다. 뭐 이런 게 실제로 경험이 있으세요? 아, 실제로 그런 일이 없죠. 그렇죠. 아, 없어요. 그렇죠. 노비 문서가 자기가 노비 문서를 가진 사람, 노비 문서는 양반이 가지고 있는 것이지 노비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네. 자, 다 옛날 얘기입니다. 옛날 얘기입니다. 사실 물건을 감정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진동만 의원께서는 물건을 눈으로 감정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 양심으로 감정하는 것이다. 이런 멋진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얘기인가요? 예, 우선 감정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우선 자기 양심부터 먼저 생각해야 돼요. 물건을 누구 감정하러 왔을 때는 언제나 감정하러 오는 사람들은 그 그림에 대해서 서서히 많으면은 그 그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보기도 전에 쭉 늘어놓는 이야기 들어보면은 그거는 거의가 가짜예요. 이미 잘 봐달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지. 뭐 이 그림을 어디서 구했고 우때부터 내려오던 거고 안 그러면 직접 받은 거다 이런 말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피해보면은 사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가온 그림은 진짜가 거의 없어요. 그럼 그 자리에서 가짜라면은 굉장히 화를 낼 것 같으니까 살짝 돌려서 참 오늘 이거 감정해야 조금 시간을 두고 봐야지 그냥 감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눈치 빠른 사람은 네, 알아서 합니다 하고 가져가는데 그럼 두고 갈 테니 좀 봐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두고 가면은 돈은 받을 수도 있어. 돈은 당할 수도 있으니까 집에 갔다가 다시 가져오십시오. 그동안에 내가 연구를 해놓고 다시 봐드리겠습니다 하면 그 다음에는 안 오죠. 한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제가 진동만 선생님한테 연예인 45년 생활하면서 60장을 모았던 걸 가지고 갔어요. 선생님 이거 좀 봐주십시오. 그랬더니 그걸 하나하나 일일이 보시더니 정말 돌려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거 가품입니다라고 얘기도 안 하시고 그냥 가서 벽지 바르세요 이러더라고. 벽지 바르라고. 그리고 한 장은 따로 놨어. 이건 뭡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3만 원 줄 수 있대. 왜 그러냐? 그러니까 너무 가품을 열심히 그렸다고. 그래서 모든 거를 이거 가짜입니다 이렇게 냉정하게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 그냥 편하게 벽지 바르라고. 아유, 벽지 바르면서 내가 매일 보면 그게 또 내게 명품이 되는 거죠. 아니 저는 양희숙 선생님께 궁금한 게 있어요. 어떤 항목들로 이거를 좀 감정을 하시는 걸까요? 네,
그 아까 진이언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감정은 냉정해야 되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우선 우레인이 사설이 많은 거는 우리가 들을 필요도 없고 실제 실물을 보고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물건이 다 말을 한다. 네, 얘기군요. 그러니까 그걸 들으면 오히려 정말 잡음처럼 들리고 이런 그게 또 저희들이 자세이기도 하고 근데 보통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유물을 이제 뭐 박물관이라든지 뭐 책이라든지 저희들이 보고 배운 거에서 지금 한 4, 50년 되니까 그동안 무수한 경험을 많이 했잖아요. 거기서 안 본 새로운 거를 나타나면 저희들이 좀 긴장을 합니다. 아, 그러면 희소성? 네, 그렇죠. 희소성, 뭐 보존성, 예술성 이런 거를 가지고 종합했을 때 가격이 평가는 나오지만 일단 가격을 들으면은 진위 여부는 금방 되는 거거든요. 위작은 가격이 안 나오기 때문에. 선생님 그러면 물건을 보면 이 물건의 가격은 얼마일 것이다. 숫자가 딱 떠오르세요? 아 그렇죠. 네, 그게 아마 그 사실은 그 진위 여부도 그렇고, 근데 가격이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죠. 가격이 이 물건이 아, 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열 마디 말 보면 가격. 진품입니다 하기 전에 가격이 중요합니다. 아, 어떻게 가격이. 보면 네. 제가 진품 용품 한 30번 나갔었나요? 근데 우리 양 위원님 뵐 때마다 커피 마실 때 식사하실 때 그냥 앉아 계실 때 쉴 때 눈이 그렇게 편안해요. 근데 일단 물건만 보기 시작했다 그러면 매보다 더 무서운 독수리 있죠. 예리하게 보시는 거예요. 근데 또 오늘 이걸 가지고 나오셨는데 이게 바로 방앗간에서 떡 뽑을 때 엄마 옆에 앉아가지고 떡을 조금이라도 얻어먹기 위해서 기다렸는데 절편이 나오면 바로 이걸 찍어요. 찍어서. 모양을 이렇게 찍는 거죠. 근데 다른 그 찍는 거는 물결 모양으로만 돼 있는데 네. 우리 의원님이 가지고 온 걸 제가 잠깐 봤습니다만은 이렇게 섬세할 수가 없어요. 이거 2천만 원 합니다. 2천만 원. 진짜 그러니까. 위원님 저런 건 얼마나 해요? 네. 저거는 100만 원 정도 갑니다. 네. 이게 이제 그 떡살이 뭐 5만 원서부터 또 한 200만 원 정도까지 있거든요. 그런데 네. 보시면 그 문양이 아주 판화를 찍는 그 판본처럼 상당히 정교하고 아름답습니다. 저걸 보면 정말 예쁜 내 딸을 보는 것 같은 저건 얼마나 오래된 거예요, 그러면? 한 150년에서 150년. 근데 100만 원 더 받아요. 네. 한번 만져보는데 3만 원. 이거. 네. 아유,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3만 원 찍어야 네. 민속품이 이렇게 또 소중합니다. 자, 이번엔 도자기 감정의 전문가인데 그러니까요. 우리 김준영 위원이야말로 매 눈으로 문제점을 찾아내는 데는 최고시랍니다. 네. 도자기 작품을 볼 때 그런 흠 같은 걸 봐야 되나요? 네, 물론이죠. 도자기는 쭉 보는 순간에 전체를 보게 되죠. 그러면 전체를 봐야 그 물건에 어디 흠을 보게 되고 또 형태라든가 뭐 이제 그림의 문양이라든가 이런 걸 쭉 자세하게 보게 되면은 우리가 가격 평가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런 흠을 못 잡으면 우리가 가격 평가를 못하죠. 그래서 의뢰를 하시는 분들이 와서 이거 하실 때는 저희들이 흠을 많이 잡게 되면은 상당히 기분 나쁜 인상을 주시죠. 그러다가 이왕 갖고 계신 거 이렇게 알고 계신 게 사실 이게 원안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은 나중에 웃고 좋게 화호가 되죠. 화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감정을 하는데 그 사실 왜 흠을 잡느냐 가격 평가의 가치가 좌우가 되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제 흠을 잡는 거고. 또 그 이면에 요즘에는 저 뭐 남의 이제 우리 속된 말에 이런 게 있어요. 귀로 사지 말고 눈으로 사라. 귀로 사지 말고 눈으로 구입해라. 이런 뜻이죠. 이 귀라는 거는 그 사실 이 남을 속이기 위해서 별 각본을 다 짜갖고 침투에 들어옵니다. 맞아요. 뭐 아주 그럴싸하게. 그러니까 뭐 사실 생면무지죠 물건에는. 그러나 그 귀가 솔직해 가지고 그런 물건을 갖고 와요 모조품을. 그럼 사실 물을 보면 사실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그 본인은 당황하죠. 이게 아니라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가 설명을 자세히 드립니다. 이래 이렇고 사실 왜 도자기 특히 도자기는
고미슬픔, 도자기 이런 게 사실 시대별로 다 형태가 다르고 문양이 다르고 다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를 다 우리는 전문가로서 다른 걸 맞춰보면서 감정을 하는 거고요. 그런데 감정을 봐줄 때 무료로 봐줍니까? 돈을 받습니까? 거의 무료죠. 무료예요? 네. 집에 받을 게 몇 개 있는데 우리가 아니 공인된 무슨 단체에서는 저 감정료를 받는데 개인이 하는 건 뭐 서로 친분에 의해서 네. 무료로 언제 갖고 오세요? 저 위원님 조영구 씨가 너무 친한 척하더라도. 예.